더 연하 좋아하고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 좋아하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 취미는 상관없어요. 그냥 2년 뒤에 결혼하실 분 연락 주시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킹받는 뉴스쇼의 강정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곽튜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스에 나오시게 된 그런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왔을 때 강정 아나운서님 뵙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요? 네네. 아 저를 왜 뵙고 싶었는지. 예쁘셔서. 아 네. 그렇군요. 아, 알아보니까 저랑 MBTI가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킹쇼 기대봐도 될까요? 토론 되게 좋아하고 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여자분한테는 져요. 질 것 같네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시죠.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많이들 알아보시죠? 밖에 외출하면 웬만하면 알아보고. 오는 길에도 굉장히 많이 알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샀습니다. 아, 그래서 차를 샀다? 아, 그건 너무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보니까 차를 샀다? 아니, 차 사니까 못 알아보시더라고. 당연히 차를 타면 못 알아보죠. 연예인병에 걸렸다. 인기가 나면은 연예인병이 걸리기 마련이죠. 근데 연예인병이 오히려 저는 10만 유튜버 때 되게 심했고 10억 원 돈 받았을 때 네. 아, 연예인이구나 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무슨 짓만 해도 조심 잃었네 연예인병 걸렸네 이러니까 오히려 살면서 가장 겸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늘 건방지고 거만했었거든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외출할 때 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자를 꼭 쓰고 나간다던가. 그건 아니고 혹시나 알아보실까 봐 요즘은 그래도 매일매일 씻고 다닙니다. 자 먼저 이분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유튜버 곽튜브님은요 각국을 소탈한 모습으로 여행하는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연애 찌질남의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계신 분인데요. 방송 내에서 캐릭터를 위해서 일부러 저런 역할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 좀 분간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찌질남인 척 하시는 건지. 저는 찌질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찌질남이 아니다.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연애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마인드와. 항상 좀 이렇게 진지한 연애를. 안 진지한 연애는 뭐죠?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막 이런 게 진지한 겁니까? 그건 썸 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죠. 썸 탈 때부터 결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남자의 연애다.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좀 특이한 스타일이시군요.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넓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을 것 같은데. 아, 네, 그건 추후에. 자, 최근 물오른 인기 때문에 여자분들께 소위 말해서 이제 소셜미디어로 연락이 온다. 네. 아, 솔직히 답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장은 예전에 DM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답장은 안 하고요. 뭐 브라보는 많이 들어봤어요. 아, 솔직하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는 안 들어가. 방송 나갈 때마다 오빠 너무 잘 봤어요 하면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럽니까? 어? 보내신 건가요 저한테? 정확하게 아시네요. 비공개적으로 혹시 보내셨을까봐 해서 그냥. 저는 누구에게 DM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선 DM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제가 선 DM 보낼까요 오늘? 선 DM 훈축빵. 자 지금부터 곽 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을 보도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아싸, 인기 없는 남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도화살이 흘러넘치는 희대의 매력둥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곽 씨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에피소드가 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빠니보틀님, 두 분은 어떤 사이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유튜브 좀 선후배? 약간 멘토 같은 그런 형이었군요. 처음에 예 멘토로 지내다가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는. 친구로 지내는? 친한 네. 친구 해도 한 다섯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매력으로 좀 친해지는 게 될까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냥 빠니보틀이 그냥 끌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빠니보틀 형이 저를 좋아했던 게 그 형이랑 저랑 둘 다 그 인터넷 히키코모리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너무 많이 보고 그런 인터넷 밈 이런 거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그걸 누구보다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이 사회에 많지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찐따? 대화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도 그런 특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게 마인드 딴 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본투비 찐따예요. 아, 오케이.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특성이? 그거 있으면 이제 알아서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극복을 해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런 사람들이 파크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파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쾌한 찐따란 말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걸 해낸 사람이 저희 둘이기 때문에. 요즘 사실 찐땀이 있는 남자친구가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너도, 예. 네, 너도 남. 대명사세요. 자, 뿐만 아니라 곽주는 낯선 곳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본인만의 치명적인 매력과 역살로 사람들을 끌어당긴 게 아닐까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분 어몽 씨인데 눈과 따뜻한 인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굉장히 조회수 잘 나왔었죠. 어몽 씨가 먼저 곽 씨에게 말을 걸었다는데. 네. 왜? 제가 좀 일단은 살집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따뜻해 보이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몽 형님 말고도 정말 많은 아저씨들이 말을 많이 걸었었어요. 여자분들은 진짜 말한 걸고요. 반면에 이제 아저씨분들은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아저씨들한테는 긴장을 안 하니까. 여성분들 만나면 이렇게 말 못하십니까? 말 못합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요? 사적으로 만났으면 저 진짜 더운 데다 집어갔을걸요? 왜요? 네? 그냥 모르겠네요. 호르몬의 문제인가? 근데 사실 제가 대화를 나누면 느끼는 건데 조금씩 본인의 어필하는 부분도 있고 엄청나죠? 뭔가 이렇게 박력 있게 또 단호하게 예쁘시네요. 칭찬도 잘하시고 아름다우시네요. 아이컨택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셉이군요. 모르지 못한 남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친해지지 못할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스타일. 만약에 지나가는 현지 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속 예쁘다 못하다 말을 걸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 싫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먼저 먹고 시작을 하시죠? 경험이 있어요. 그런 마음. 굳이 제가 현지를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미인을 쟁취합니까? 시도해봤죠. 옛날에 해봤는데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안에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 제가 1년에 소개팅 한 3번 해봤고 꽈팅 해봤고 네, 그리고 다 해보셨네요. 그러니까 안 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이제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는 좀 무난하게 했어요. 같은 과에 있는 사람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강자만추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강제 자만추. 강제가 아닌 자만추가 아닌 절대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남자죠.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소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제 생각에도 그 사람이 봤던 인상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해보면 괜찮잖아요, 저.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 처음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닌가? 전혀 모르는 상대에서 딱 보면은 표정이 밝았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괜찮네, 생각보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행 유튜버시다 보니까 네. 방송에서 뵙는 것도 반갑지만 여행 유튜브는 또 다시 여행은 또 어떻게 계획되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여행은 아마 지금은 힘들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완화됐을 때 그리고 저도 이제 6개월을 여행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더 여행 가고 싶을 때 그래서 한 두세 달은 좀 이따 가지 않을까요? 좀 컨셉도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우즈베키스탄 끝나고 스페인에 가자마자 들었던 소리가 우즈베키스탄 재밌네. 우즈벡 때가 재밌는데 제가 다음 여행 갔을 때는 또 이제 우즈벡 카자흐스탄과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일 떴던 영상이니까. 그쵸. 걔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지. 제 자신을 넘어야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뛰어넘고 싶다. 네. 곽튜브.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뉴스다 보니까 단독이 있어야 마무리 가능하거든요. 단독 거리 없습니까? 나는 거의 다 한국이었는데 거의 다 이제 인터뷰를 안 했으니까 그러세요? 다 좀 센 건 없고 제가 그 여행할 때 다 안 네? 좋은 호텔에서 묵은 줄 알았는데 5성 호텔에서 영상 안 찍고 잔 적이 있습니다. 이거만 나가는 거 아니야? 이후부터 들어보셔야 되는 자 단독입니다. 여행 유튜버 곽 씨가 5성급 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어 차례.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저 진짜
가요 하기만 해보세요. 적용 영상 바로 올립니다. 어, 적용 영상. 저희가 지금 약간의 노이즈가 필요하거든요. 아, 와이파이를 위해서, 업로드를 위해서 5성급에 묵었다. 저 막 되게 소탈하진 않아요, 저도. 사람들이 제가 오해하는데 저는 밥값 진짜 많이 쓰고 여행할 때도 3식 시켜요, 여행 가면은. 유튜브는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곽씨.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 구혼 혹시 필요하실까요? 제가 지금 31살인데 33살에 결혼할 생각이고요. 저 연하 좋아하고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 좋아하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 혹은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친한 사람 없어요? 그냥 2년 뒤에 결혼하실 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이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시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